안녕하세요. 우풍입니다. 요즘 조금 무척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찾아와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야외 노지에서 재배하는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잘 감상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쭉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노스몬 슈퍼붐입니다. 슈퍼붐인데 아직까지 노지에 바깥에 일찍 나와가지고 추워가지고 꽃이 지금 제대로 피지를 안 하고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추수꺽들은 지금 다 지는 져가지고 들어갔고 여기도 쟁기시. 요거는 오리지널 쟁기시에요. 쟁기시고, 요거는, 앙팡입니다. 앙팡. 겹배종이죠. 안으로 또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뭐, 난들의 천국이 되겠죠. 천국. 말 그대로. 자연 환경하고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은 제 하나, 거의 꿈이 실현되는 가구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냥 뭐쭉 이렇게 보시고 한 40년 동안 제가 꿈꿔왔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대명수국입니다. 대명수국도 이렇게 화분에 안 심고 루드 탈피를 시켜가지고도 이렇게 기르는데 잘 기르, 잘 크고 있네요. 건강하게 아니십니까? 막 대공도 튼실하게. 지금부터 이제 살이 찌는 것 때문에는, 나중에, 여름 장마 때 되는 것 때문에 아마 터질 거예요, 이게. 발버 자체가 터질 거고. 우리 보춘석곡들입니다. 예, 금제석곡. 그죠? 아직도 이렇게 두지는 계속 빨간 노지에 두고 있으니까 계속 꽃이 피네요. 꽃이 맺어 나오고 있고 항상 뭐 무양은 항상 봄인 것 같아요. 항상 언제 봐도 이렇게 새롭게 꽃이 피해 주니까 정말 멋진 거 토틸입니다. 토틸이고 덴드로비움들이고,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관주석곡입니다. 아쉽네. 닌델레이가 이제 아마 꽃이 막바지 상태에서 그냥 쭉 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슈퍼붐이 이 꽃들을 지금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시죠? 보양의 슈퍼붐입니다. 아노스몬 슈퍼붐입니다. 시그나타입니다. 시그니텀입니다. 큰 대지로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있은 지가 지금 10, 한 7, 8년 정도 된걸 알고 있습니다. 멋있죠? 시그니텀이고 요리 쭉 가면 보시면은 야외에서 이렇게 일광욕을 제대로 해가면서 커가면은 아마 내년에는 꽃이 아니습니까? 꽃이 다, 뭐, 다양하게 피겠죠. 터널입니다, 터널. 여기에도, 지금 하나씩, 아노스몬 4배째예요. 4배째라 가지고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고 파리시
이 아이도 안 웃음하네요. 여기에 뭐쉴수 없는 이래 가지고 저희는 품종 자체도 원체에다가 다방면에서 수집을 했기 때문에 품종 자체도 어떤 게 나중에 꽃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볼버필름. 와, 비 맞고 나니까 또 꽃이 확 솟아 나오네. 도시가 나오네. 아둥큼. 아둥큼이 지금 한참 지금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광이 돼가지고 조금 보시기에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봐도 조금 불편하고 그러는데. 팔페브레입니다. 꽃이 엄청 달렸죠.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고, 이번에 우리 저희들이 그 워크리아나 그 부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봤는데, 역시나 얘 온실에 그 노지에 나오니까 잘 자라주네요. 뭐 이렇게 잘 자라주는 것 때문에 뭐. 제로서는 더 이상 바랄 거는 없고, 쭉 한번 더 오늘로. 여기 실코끼 오리지널 대주예요. 이게 제가 한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예,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해놔 놓으니까 멋지게 자라주네요. 환경에 따라 아마 쭉 커져 버리고 물을 안 주고 달아나면은 조만해 가지고 꽃이 피면은 그게 더 멋있는데, 제가 손이 미처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막 커지는 것 같습니다. 천국입니다. 말 그대로 천국. 노빌리오 보셨죠? 예산하고 보시면은 부양에는 있는 대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에도 꽃이 아주 우람하게 필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우리 부양에서 특화를 해가지고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작을 했는데, 조금 생나무를 하다 보니까 나무가 터지는 것도 있고, 나무가 약간 끊게 변하면서 어떤 분들은 곰팡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착각하는 곰팡이가 아주 나무가 삭으면 원래 그렇게 모든 거는 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체입니다. 금체 부작이고, 요것도 노빌인데 우리 아들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요. 우리 부양 꽃미남보다도 나이가 더 많습니다. 우리 집에 온 제가. 멋지죠? 붐밖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붐밖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내년에는 꽃 대박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또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나팔순이 이렇게 아니었습니까? 꽃이 막 이래가지고 많이 달았습니다. 달아가지고, 여기에 나중에 꽃 피면은 볼만하겠죠? 요것도, 한번 꽃이 필 때쯤 되면 다시 영상을 찍어가지고 하고, 요 아이들도 지금 꽃이 많이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멋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또, 저쪽 부양 매장에서 그간 제가 조금 반복 관계로 지금 그걸 꽃이 바뀌는 그런 추세를 한번더 이래가지고, 영상에 담아보지는 못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힘차게 이꽃 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